I, U, together. 이게 자연스럽나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7,900원 한 끼 식사 프로젝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7,900원 친구 이 느낌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바깥 8,000원이던데?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200원을 옆에 네. 있는 PD에게 빌리는 장면도 사실은 들어있는데 네. 저희 원래 기획 의도가 7,900원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귀엽게 넘어가 주시면 네. 좋을 것 귀엽게, 같습니다. 네. 귀엽게 좋습니다. 예. 자, 근데 이미 친한 사이 아니셨어요? 두 분? 에스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같은 학과고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끔 밥도 먹으니까 우리가 친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런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밥을 먹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이 친구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 진짜 친구가 뭘까? 진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프로젝트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답이 바로 안 나오시네요. 네, 아니요. 예, 예. 네,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부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럼 뭐 비대면으로 밥을 먹거나 영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술도 갖다 놓고 하면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마을 미디어가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웹진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역시 영상이 대세인데 영상 콘텐츠는 제작이 어렵긴 어렵죠. 일단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네, 작업이기도 하고 사실 마을미디어 한 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그 현장에 뛰어나갈 이제 카메라를 들거나 뭘 할 이제 팀원이 좀 적다 보니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어려움. 그래도 영상이 가는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영상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글이나 사진은 그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 주는 매력은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아이유 투게더. 네, 아이유 투게더. 그렇죠. 이거를 사진으로 담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 거랑 또 다를 것 같아요. 부끄럽지 지금. 네. 손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라디오가 조금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올해만 해도 영상을 다른 매체와 같이 하는 팀까지 합치면은 50%를 넘었고 영상만 하는 팀도 한 30% 정도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영상 세대잖아요. 요즘에 영상을 소통하는 세대고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마을미디어도 더 소통하고 싶은 것 같고 동네의 어떤 풍경을 전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슈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나 뭐 소리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영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집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로 아픈 사람과 그 가족들입니다. 홍 여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60년 전 그녀는 아름다운 5월의 신부였습니다. 한국 해외 건설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되었던 시절에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둘만의 오붓한 노후를 꿈꾸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낙상을 하고 치매 진단까지 받으면서 그녀의 집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케어는 육아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늘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치매를 앓는다는 건 어른에서 꼬마로 다시 아기로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함께 있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홍 여사는 집콕 생활을 하면서 채소와 사람의 공생을 생각했습니다. 채소는 뿌리를 살려내고 수분만 공급해주면 살아나니까요. 햇살이 바로 비치는 곳은 피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이렇게 뿌리가 하나하나 돋아납니다. 그렇게 함께 적응하고 노력하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봄, 홍 여사의 허리병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잠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부부는 생애 마지막 고백을 전화로 합니다. 이제 모시러 갈게. 내일 옷 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어 그래. 어려워도 좀 참아요.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이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병원 안 두고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하더라고. 왜 온가 보다 싶어서 나 당신 많이 보고 싶어 이제 그랬어. 근데 옆에 사무장도 있는데 뭐 이저리저러 좀 낯간지럽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뭐 여자 때문에 못 가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다고. 근데 그 양반이 평소에도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한국말은 잘 안 해. 이제 맨날 외국에 다니다가 외국말은 좀 익숙하니까 이제 뭐 하다가 I love you 이런 소리를 잘 하거든. 그래서 내가 I love you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I love you 그러더라고. 마지막 말이 이제 그래도 사랑해요 하고서는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다음 날 같은 시간 그는 이승을 떠났습니다. 한 달 보름만 지나면 60년 세월을 함께한 것을 기념하는 회혼례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어도 그가 곁에 있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어서 사랑한다는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